너 거는 뒤졌어. 자, 오랜만에 또 약발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게요. 와, 또 호남 향후에네. 전라도 사람으로서. 뭘 잘못했는데? 아, 뒷광고라고 예를 들어서. 아야, 마이크 좀 줄여야. 아가, 마이크 소리 너무 크다. 아니? 끝까지 해보세요. 너 누구예요? 뭐 누구 뭐? 뭐지 잘못됐어? 아 뭐야? 아 뭐야? 너무 민감한데 내가 안 갈게 얘들아. 이거 그래 빨고 싶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로 말할 것. 하이요. 너무 그 착파졌네. 나로 말할 것. 개수매이잖아. 뭐야 이 방? 아 누가 나라 강퇴. 방 망가졌어. 아 강퇴. 방이 좀 너무 산만한 것 같네요. 어? 네네. 노래하는 코트인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혹시 네네. 그 유두가 돌출되어 있는 그 뚱뚱한 BJ분 맞아요? 님은 한물유두세요? 유두가 그럼 돌출돼 있지 쉬벌 새끼야. 그럼 유두가 뭐 한물돼 있냐? 한물유두는 아니고요. 우리 코트님처럼 이제 빅파이. 아우 재미없어. 저는 캐베로스 유두. 본인 뚜두개 맞고 있는 재미 없으시죠? 아 재미가 없네요. 저는 건포대요. 건포대. 임철 나을님. 상당히 재미가 없으십니다, 님들아. 예. 우리 나을님 이제 저 말씀하세요. 예, 마 불러서 말을 하세요. 우리 노래하는 것도 이제 퇴물 됐죠? 축하드립니다. 임시 공휴일님. 네네. 살면서 아무것도 이룬 적 없는 병신 같은 새끼가 나한테 뭘 퇴물이니 뭐니 조지랄 떠세요? 병신 새끼야. 발음은 똑바로 드세요. 네가 살면서 이룬 거라고는 그냥 딸친 휴지 쪽가리 바가 전부잖아요. 병신 새끼야. 근데 뭐 나한테 갑자기 시비야 이 병신아. 내가 아무리 퇴물돼도 씨바 니보다 더 잘 살걸 개새끼야. 그럼 다시 천마로 이려. 퇴물. 인생을 살면서 웃는 날이 너보다 더 많아 이 개새끼야. 퇴물. 아우 재미없어. 여러분 코트님. 타격감 없고요. 예 말씀하세요. 이번에 상 받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번에 상 못 받고 남순이가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 당연하죠? 형 뽑잖아요. 어? 님은 살면서 상 뽑이라는 게 있나요? 예? 저 개근상 받았는데요. 개근상이요? 아, 그럼 착실하시네. 토큰 개근상이요? 인정해 드릴게요. 최대 업적.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인생 최대 업적 토큰 개근상이죠? 감사합니다. 좀 시비 좀 걸지 마 이 괴물 새끼들아. 노래하는 코트님. 아 왜요? 아 이제 날아주세요. 뱃살 그만 흔들어주고. 왜 저 견제하세요? 예? 왜 갑자기 저한테 시비 걸고 나서 주객전도 되니까 저희 저한테 나가라 그러세요? 님이 방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더니 저한테 나가라 그러냐고요. 님 너무 뚱뚱해졌다고요 이제. 병신 새끼 지랄하고 싶어졌네. 아우 재미없어. 그렇네 그렇네 욕하다네. 나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임시 공유일님. 예, 아가리 싸다 쳐주시고요. 자 여성분. 여성분. 아니 나 불렀어? 네네 메이드님. 응. 아 근데 평소 말투가 원래 그러세요? 아니 내 말투. 아니 그냥 불렀는데 나 불렀어? 무슨 요정 말투세요? 아 이번엔 타격이 접니까? 잘못 걸렸네요. 항복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잘못 걸렸네요. 뭘 잘못 걸려요? 저 죄송한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 목소리 좀 상당히 찐따 같은데. 상고머리 하셨나요 혹시? 저요? 예 스포츠머리 잘 어울릴 것 같네. 두 번째. 예 뭐라고요? 예. 예. 아 이제 두 번째. 아 제발 BJ들만 보면 지금 시비 좀 그만 거세요 님들아. 토큰 좀 하세요. 할 거 없으면 이제 어떻게. 아니 토큰을 하든 말든 네? 네가 뭔 상관이요. 예? 아, 살 좀 빼서 이 돼지 같은 새끼야. 토코는 저한테 어찌 보면 어장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한 마리 대어를 낚아서 유튜브 각을 야무지게 잡아서 그걸로 수익 창출하면 그것이 바로 개꿀이죠. 그것이 바로 4차 산업이야 이 개새끼들아. 아시겠습니까? 4차 산업이 뭔지는 아세요 님들아? 알죠. 아 근데 그건 맞아. 이 방이 대어는 아니고 송사리방인 건 맞네요. 예. 그거 팩트네. 그럼요. 송사리가 들어와가지고 송사리 드립치는데. 아 닥쳐. 개깡구 새끼야. 송사리 밭에서 약간 여기가 홍멧돼지 같아. 원래 그 송사리 넣으면 송사리만 보이는 거예요. 인천 난리마. 알겠어요. 갑다기 새끼야. 근데 멸치대가리가 왜 이렇게 알았어. 이 벼멸구 새끼야. 네? 주둥이 다물어. 바로 발끈해버리네. 아니 이 새끼들은 나한테 시비 걸었다가 왜 대로주고 말로 봤지? 노래하는 코트 사냥꾼이야 뭐야 저 새끼 누구야. 어우 노잼. 님들아. 네네. 그래도 이제 2020년이 딱 이렇게 지나고 이제 연말이고 한데 님들 크리스마스 때도 토크온 하실 건가요? 나은이 네, 원래 토크온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기로 했거든. 와 정말 대단한 톡창 인생들이네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고 있을 때 님 젖꼭지 살짝 빨고 있어도 돼요? 아우 재미없어. 임시 공유일님 너무 노잼이다. 재밌으면 봐주기라도 할 텐데 그 자꾸 되도 않는 임시 공유일님. 아 잠깐만요. 임시 공유일님. 네네. 그 비비탄으로 본인 요도구멍을 좀 막으세요. 아시겠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굉장히 좀... 아우 노잼. 이제 이 방 너무 노잼이야 얘들아. 아 이 새끼 진짜 존나 거슬리네. 네. 방장님. 네. 이런 방 파가지고 어그로 끌지 마시고 방 닫으세요. 어, 네 알겠어요. 제가 그 저기 비글즈 그 저기 멤버로서 좀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예?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이럴수록 더 힘들어져요. 제발 좀 이런 방 좀 파지 마세요. 잘못 없어요. 일단 이 잔바리 새끼들 좀 쳐낼게요. 개많이 내려오네. 네 인철 나을님. 예. 네 발언을 좀 이어가 주시겠어요? 아니 이런 방을 자꾸 파가지고 더 뭔가 긁어부스럼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봤자 토코는 빵부스러기기 마련이. 아이 비응신 재미없어. 꺼져주세요 그러면. 네. 아 반갑습니다. 바퀴벌레님들아 반갑습니다. 이 미국 바퀴 먹바퀴들아 이 독일 바퀴들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바퀴벌레 새끼들아 예 반갑습니다. 못생긴 게 죄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못생긴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못생긴 영혼에 깃든 못생긴 영혼이 문제예요. 못생긴 왁구에 못생긴 영혼이 깃드는 거. 그런 거를 막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는 뭔가 패배자, 항상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토크온을 하면서 방을 판다. 이거는 굉장히 패배주의적 마인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죄송한데 인천 나일님. 아, 아래 싸닥쳐 너는. 아, 인천 나일님. 방장님. 방장님. 네네. 얼굴이 얼마나 조까이 생기셨길래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나요?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쳐가지고 미천이 드러났을 때 자기 자신을 네,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냥 못생긴 게 죄인지 여쭤보려고 방을 만들었어요. 못생긴 건 죄가 아닙니다. 네네. 아니, 못생긴 건 죄가 아니에요. 생각해요, 저는. 예, 저도 족가이 생겼지만 그래도 제 밥벌이 다 하고 저도 족가이 생긴 건 팩트지만 그래도 뭔가 저는 패배주의적 마인드를 버렸어요. 아니, 뭐 이렇게 못생긴 외모에 잘생긴 영혼이 들어가면 돼요. 포트지, 씹새끼야. 아 왜 욕짓거리야 씨발년이. 아 아니다. 아 진짜 질 떨어진다 진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님들아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외모가 좀 잘나면은 솔직히 어느 정도 인생 사는데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겠죠. 솔직히. 그쵸 그쵸. 뭐 우리가 알바를 할 때도 용모단정이라는 그 필수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족가이 생겼다. 그럼 족가이 생긴 외모로 뭔가 마인드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쵸. 듣기 평가하지 말고. 나 원래. 아이고 듣기 평가하고 있냐 저 새끼. 아 잠깐 좀 얘기해요. 저 씨발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예 말씀하세요. 어, 올려드릴게요. 말씀하려는 사람. 예예. 예. 아니
아니 나는 그냥 씨 머리 많이 자라나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아 씨발. 아 재미없어. 뭐야 뭐 지가 조영구야 개새끼가 뭐 휘발놈이 갑자기 밀착 인터뷰를 하고 자빠졌어. 병신 같은 새끼가. 유튜브 뽑으러 여기 오셨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되죠. 아니 됐어요. 제 유튜브 각은 제가 잡을 테니까 님들은 그냥 저를 의식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 의식은 안 하는데 재미가 예. 없잖아요. 저 님 인생이나 신경 쓰지 왜. 일단은 님들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모를 봤을 때 자 외모를 봤을 때 남자한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외모의 그 가치는 코와 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눈빛이 흐리멍텅하면은 잘생긴 외모에서도 뭔가 좀 약간 역겨움을 느껴요 여성분들이. 혹시 이 방 여성분 계신가요? 나 없는데 나와주 혹시 트젠이세요?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저는 여자 마음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짝 여유가 있으셔서 아무래도 여자 마음을 아시는 아, 너무 재미없어. 말하는데 끼어들어.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셨어요? 예, 저 여성. 여성. 예, 저는 솔직히 여자 여성 팬분들 만나면 기분 좋게 해줘요. 예. 기분 좋으려고 저한테 카톡을 하고 기분 좋으려고 저한테 SNS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김오띠 맨이네요. 기분 야무지게 야 김오띠하게 만들어 주죠. 예.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하룻밤 사랑을 나누는 게 잘못은 그쵸? 아니죠. 뭐 기분을 좋게 해주는 예. 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저를 많이 방송을 보고 내 방송 보면서 매력을 느낀 여성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뭐 SNS 같은 걸로 DM을 보내면 솔직히 혹하거든요 새벽에. 아 매력보다는 윈윈하는 거죠 윈. 아 백업부인님 너무 예? 마이크가 크세요. 그게 바로 이제 서로 윈윈하는 길이죠. 윈윈하는 거야 윈윈. 좀 님들아 아무튼 그 이제 못생긴 외모로 이렇게 자꾸 못난 얘기만 하면 더 못생겨져요. 양파에도 그런 게 있잖아. 양파 잘 자라는 거 있는데 거기다가 야 이 씨발년아 이 X같은 새끼 하면서 양파한테 욕을 존나 하면은 양파가 썩어요. 예? 근데 양파한테 아이 이쁘다 아이 이뻐 넌 최고야 넌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주면 양파가 덜 썩어요. 아시겠습니까? 주작 아니고요. 아름이한테도 칭찬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욕먹는 양파가 더 잘 자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눌렀는데 고추 나오거나 그럼 바로 님 고소할게요. 아니, 네네네 바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추 기대합니다. 아 이거 그냥 다 조작이죠. 양파 말에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욕하는 양파가 뭘 더 잘 안 자라고 이런 게 어딨어요. 볼게요. 고추를 보니까 힘이 나요. 네, 자 욕 칭찬받는 양파 욕먹는 양파 보세요. 죽어버려 바보야 하니까 더 잘 자라네. 이 새끼는 약간 이 양파 이 양파는 제가 보니까 이 양파는 약간 욕 패티시가 있는 양파예요. 네? 그렇죠. 코트님 예예 당황하세요. 예? 왜 당황하셨어요? 아니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욕 패티시가 있는 사람도 있죠. 저도 욕 먹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성향이 양파 성향이 있네. 얼마 전에 야 이 씨발년아 아 남자한테 먹는 욕은 재수없고요. 여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죠. 김오치 맨이네요. 이 탐욕스런 돼지 새끼야. 이 탐관오리 같은 돼지 새끼야. 하면서 야, 돼지는 본인 아니신가요? 예, 그렇게 얘기해주면 좀 기분이 네. 좋죠. 예. 개돼지 새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굉장히 저는 흥분이 됩니다. 여성분들께서. 그런 거에 성적 약간 그 호감을 느끼시나 보네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추남이랑 사랑을 하는 여자들이 느끼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전에 어떤 그 유튜버 여성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약간 못생긴 남자랑 사귀면 좋은 점, 할 때 좋은 점. 감히 네가 날 먹어? 약간 그런 느낌? 예, 괴물한테 뭔가 괴물한테 이렇게 좀 뭔가 당하는 느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은. 나올래 마음이 좀 저는 설득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못생긴 남자들도 나름대로 좀 그게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남자는 매력이야, 이 개새끼들아. 그런 거 같네요. 코트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못난 외모로 너무 못난 소리만 하지 마시고 이 자존감 밑바닥 바닥친 비응신 짐승 새끼들아. 아시겠죠? 수고하시고요. 예. 다른 거 갈게 얘들아. 그건 왜 이러냐? 잠깐만요. 아 근데 내가 그렇게 못난 외모는 아닌데 나 좀 귀여운데? 아 진짜로 옛날엔 내가 좀 핸섬했지 샤프했지 근데 살 찌고 나서는 좀 귀여운 외모 아닌가?
아 솔직히 여자들이 이건 알아. 남자들은 나를 극혐하지만 어, 어떻게 저런 새끼랑 사귀지? 하면서 아름이한테 코트랑 왜 사겨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야 막상 여자들 마음도 달라. 아까 내가 박음직스럽게 생겼어? 아 진짜로? 어. 나,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한 거 불러주세요. 어쩌나. 죄송한데 누가 이 방에다 웃음가스 쳐 풀었나요? 왜 들어오자마자 쳐 웃고 지랄들이세요? 개영신들이? 개영신. 코트 개영신. 아이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면. 일단 반갑습니다. 나 똑같다. 예. 아 저 맞아요. 저 맞고요. 실존하는 어? 인물 맞고요. 진짜 코트예요? 진짜? 네. 아 아니야. 진짜 아프리카 어플만 켜보면 알잖아 이 비응신들아. 아, 예. 코트 방송 중이네. 코트 방송 중이야? 리얼? 아, 존나 신기하다. 와. 와. 혹시 와. 이 방 여성분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트 오빠, 시발. 코트 혜빈씨. 혜빈님. 네네. 아, 여성분 맞으시네. 방제가 네. 텐션 좋은 분들끼리인데, 님은 텐션이 이렇게 낮으세요. 너가 텐션 안 그래요. 어, 존나 신기하다. 어, 진짜 코트. 나한다요. 혜빈님 트랜스 혜빈님 네 이 젖 큰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러우시겠죠? 젖 큰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겨울 부럽지 않게 스카이 민혁 같은 텐션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스카이 민혁은 좀 너무 투머치예요. 억텐 아닌가요? 예 솔직히 저도 진짜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예? 프릭이란 노래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뼈 이 지랄하는 거 족같던데 그게 요즘 힙합의 요소인가요? 아 다들 혹시 쇼미 안 보세요? 아 쇼미 안 봐요. 비영신 아싸 새끼들이네. 이러니까 토크온이나 하고 있지. 어? 캐치드파 차초초차 이 지랄 존나 하던데. 예. 아 뭐야 방제 방제만 텐션 높지 뭐 그냥 좀 방 인원들이 좀 그러네. 텐션 좀 올려주세요 그럼. 아 올려줘요. 텐션 올려 이 씨발 년들아. 야 씨 김인업 김인업 김인업. 전형적인 억텐. 혜빈님. 예. 당신은 실패한 방장이야. 여자 왔다. 예? 여자 없나? 아 뭐야 너무 노잼이야. 안녕하세요. MBTI가 뭔데? 아, 네, 반갑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그 목소리 아, 좋은 남자들 찾는 방을 제가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혹시 그 노래하는 돼지 새끼 아니신가요? 항상 보면은 이게 그 방의 구성원들이 그 성대모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임시 공휴일처럼 대도 않는 이성균 성대모사로 코트님 일단은 반갑고요. 비용신 그냥 벤츠 따라하는 개이 새끼죠. 언제 살 빼실 거예요? 나가 뒤지세요 임시 공휴일님. 어떻게든지 그냥 여자가 방판 거 알아가지고 그냥 냄새 맡고 와가지고 목소리 좋은 척 해보려고 비용신. 예 코트님 일단은 돼지시고요. 지랄하고 자빠졌죠. 방장님 아니 왜 강태의 개 같은 년아. 아니 씨발 좀 공격 좀 하지마 나 좀. 아 짜증나. 아 왜 나 공격해가지고 강퇴 당했지? 아, 좀 들어가게 나와라 얘들아. 여자 여방장 목소리 좋더만. 아. 저거 너무 낫다 많지 않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방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방장님. 네, 네. 그 매력적인 목소리라고 하면 이제 작업으로 남자로서는 그 좀 중저음이 될 것 같은데 예 네. 모름지기 남자의 목소리는 중저음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쪽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오리님은 약간 좀 목소리가 인위적이시네요. 네. 그쪽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인위적이십니다. 예. 네. 그냥 잘라요 저 사람. 아 뭘 왜 제 갑자기 또 저를 배척하세요? 목소리 좋으니까. 어 그냥 꼴봉 싫어. 항상 목소리 자신 있는 방 이런 방 들어오면은 남자들이 이성균 성대모사 하기 바빠요. 아니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인성이 문제예요. 내형님. 네. 목소리가 그냥 게이 새끼 같은데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아 이 씨발 왜 자꾸 강태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아! 차자자 차. 존나 많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저 새끼야? 네? 이런 씨발년이 미쳤 이런 씨발 새끼를 봤네. 야 이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여... 아 족같네 오늘. 저만 가서 욕 좀 해줘. 아 이 일벌 같은 새끼들 그냥 여자가 방한 거 딱 보이면 바로 들어가네.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아 너무 싸가지가 없네 이 새끼가. 얘들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나 진짜 나 이제 나 이번엔 진짜로 조용히 해야겠다. 오늘 금요일이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 뭐가 안녕해 간지 새끼야. 아 제발 안녕하세요. 시비 좀 걸지 마라 얘들아. 어? 시비 좀 걸지 마이. 네. 다 잘라 그냥. 일단 반갑습니다. 예. 네, 욕하지 마세요, 댄들아. 예, 욕하지 맙시다. 아, 너무 천박하고 저열하네요. 네. 아니 이렇게 BJ들만 보면 달라들지. 무슨 내 몸에 꿀 발라반 꿀 발라놨나? 네, 아 진짜 미치겠네 이 잡귀 새끼들. 예. 네, 가정교육에 패해죠 아무래도. 이 교육이 진짜 교육의 사각지대 있는 새끼들. 정말 화가 나네요. 인천나울님도 교육 성지고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래도 교육이란 걸 받았잖아요. 예? 네. 누가 지금 생라면 까쳐먹고 있죠? 고독이다님. 아 네네네. 배가 많이 고프세요? 과자 봉지가 안 열려가지고. 아. 뭐 제가 근데 뭐 님 같은 새끼한테 이렇게 뭐 보고해야 돼요? 과자 봉지 이런 거. 아니 근데 과자 부스러 과자 그 저기 비닐의 소리가 너무 아, 야무지게 제가... 나길래. 잠시만요. 방금 여성의 어떤 그 꽃잎 부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 저 뭐 혀 깨물어서 지금 말이 좀. 아 알겠습니다. 일부러 저런 말 흘리면서 여자분들한테 약간 좀 성적 수치심 들게 한 새끼들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요? 네네네.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이네. 두문불출님 뭐라고요? 아니에요. 예 싸딱치고 계시고요. 예. 아니 방이 너무 조용하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네 그렇긴 하네요. 다들 말 좀 하세요 님들아. 네.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어제도 뭐 어제 다들 이렇게 또 수능이고 했는데 님들이랑 해당 사항 없죠? 네. 그럼요. 온라인 아니죠? 말씀을 다들 안 하시네. 네. 말씀하세요 다들. 눈깔 굴리는 소리. 긴장이 돼가지고. 정 받았다고 신나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맞는데 갑자기 말씀이 다 없으시니까 저 또 방울이라고 지랄해놓고서는 네. 네. 말씀이 또 다들 없으시네요. 네. 여성분. 네. 죄송한데 내내 거리실 거면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왜냐면 이게 대화를 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무기력하게 자꾸 네, 네, 네 이러면서 네. 이게 대답만 하는 게. 그러면... 인천 나을님이 아 드디어 시작됐나요? 대화를 끌어 라운드 1
Let's fight. 뭐라고 짓거리셨죠? 예? 인조나연님이 두문 불출님, 님일 아니면 빠지시면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말을 하네 말에 짓거리세요. 이 새떡 돼지야. 예? 두문님, 새떡 돼지. 새떡 돼지야? 새떡 돼지야. 방금 저 샥독이라 들었는데 샥독이라고 네. 두문 불출님 목소리 상당히 좆같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우리 남자랑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스킨십 같은 건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아, 네, 저 맞아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넘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예예. 예. 근데 제가 아무리 남성 호르몬이 넘쳐도 인철 나올님보다 날씬할 것 같긴 하거든요. 날씬해도 님 면상 자체가 그냥 독두껍이 똑 닮았는데. 다이어트를 해도 120kg. 죄송한데 저 120kg 아닌데요? 죄송한데 저 118kg인데요? 맨날 베란다 가서 제 몸무게가 118kg를 만 제가 몸무게가 140을 찍고 150을 찍어도 님 같은 여자보다는 더 이쁜 여자 만나요. 이게 팩트예요. 남자는 능력이고 남자는 매력이에요. 하지만 우리 도움 불출님은 무슨 매력이 있죠? 예? 아, 네네. 면상도 개빠가지고 그냥 목도리 도마면 똑 닮아가지고 비용신 같은 년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한테 왜 시비를 걸죠? 저탱이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롱룡 닮아가지고 개새끼가 아니 도움 불출님 그냥 도롱뇽 닮았잖아요. 예? 아, 이렇게 하찮은 인신공격으로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와, 웃는 거 봐. 존나 역겹다. 아, 진짜로. 아, 동물진 진짜 못생기셨을 듯? 아, 알겠어요. 마치님은 그 유튜버가 생각나네요. 예. 그 유튜버가 생각나네요. 어떤 여성 유튜버가 생각이 나요. 네. 볼록님. 네. 볼록님. 네, 네. 죄송한데 그 싸구려 청축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 좀 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본인의 존재감을 어떻게든지 이 방에서 어필하려고 자꾸 두들기시만 하는데 너무 좀 무임승차 아닌가요? 오디오를 채우던가 이 시벌 새끼야. 님 오기 전부터 두드렸다니까요. 내가 오기 전부터 그랬어. 내가 오고 나서부터는 하지 말아야죠. 네, 님 같은 새끼가 뭔데 제가 님 암행어사인데요? 암행어사인데 이 씨발 새끼야? 토크온 보안관이자 암행어사인데 이 개새끼야? 죄송한데 그 제발 좀 그 한성 키보드 한성 그 제 녹 저 청축 좀 그만 두들기세요. 아시겠어요? 아 싫은데요? 아 근데 코트는 존나 역겹네요. 왜요? 토크온을 욕하면서 거울 보셨어요? 아 역겨울만 하죠. 님 면상 진짜 역겨울만 합니다. 팩트죠 그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면상이죠. 여자 사진 썸네일에 쳐올려가. 아, 인철 나와. 아 잠깐만. 저 두문 불초님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하세요. 네. 아 여자 사진 막 토크원에서 얻어가지고 그 썸네일로 박아가면서. 차다다 파자지 차다다 차. 아 죄송한데 제가 요즘 랩 연습 중이어가지고 예, 스카이 미녀 랩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인철 나올림. 예예 왜요? 그 님이 데리고 들어오신 애완견들 좀 닥치라 그러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아니, 저를 따라다니는 너무... 제가 하멜른의 그 피리부는 사나이인데 왜 따라오는... 저한테 지랄하세요? 님 따라온. 아니 제가 오라 그랬습니까? 쥐들이 알아서 따라오는데. 아 저도 화나요 솔직히 이런 개청자들. 관객석에 있지 뭔 연병한다고 끼어 들어와가지고 객석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무대 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거? 나는 아빠 같아 우리 엄마 내게 의지하니까 기분 좋은 착각. 아, 좋지, 좋은 이런 거를 왜 쳐올리는 거예요, 공부님아? 예? 공부님. 그냥 죽닥치고 쳐보면 될 것이지. 아 오늘 아 미란이가 찢었다고. 아 맞다, 나 쇼미 봐야 되는데 이따 쇼미 봐야겠다. 나이 또 방종하고 쇼미 봐야지. 헤헤. 님들 쇼미 안 보시죠? 네. 이럴 줄 알았어. 토크원한 새끼는 쇼미를 안 봐. 그 인싸들의 그 문화가 상당히 좀 보면은 불편하신가요? 그럼 님들은 뭘 보세요? P타입 C. 혹시 뭐 던파 페스티벌 이런 거 보세요? P타입 C. 아니면 서울 코스프레 이런 거 보세요? 네. 모른 척 눈. 알겠습니다. 버리시네. 네네네. 아 네네. 저도 그 조금 봤어요. 유튜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아 저는 그 매주 챙겨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봐줘야 됩니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죠. 뒤처지면 안 되니까. 아무튼 두문불출님. 두문불출님. 왜 갑자기 왜 제가 부르니까 쪼르세요? 아 죄송해요. 예. 님 약간 비기스몰주 닮았을 것 같아요. 아
비기스몰즈 누군지 모르죠? 투팍이랑 옛날에 그 저기 쌍두마차였는데. 에휴, 비기스몰즈도 모르네. 제 죄송한데 공부님 무슨 방구석 임진모도 아니고 이 개새끼야 자꾸 채팅창에서 네 쇼미 본 거 무슨 감상평을 왜 적어? 병신 같은 새끼네. 나가 이 개새끼야. 도라이 새끼네 저거. 네, 일단은 친구들 좀 강퇴 좀 하시죠. 얘 뭐라고요? 네, 네. 뭐라고요? 싹 다 강퇴해 줄게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말이고 한데 뭔가 좀 토크온에 이렇게 상주에 계신 분들 자주 보는 분들 보다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근데 이게 님은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코로나 2단계잖아요. 맞아, 맞아요. 네, 9시면 싹 다 닫아요. 저도 아, 맞아요. 원래 나가서 뭘 하고 싶어도 9시가 되면 싹 다 닫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이번 내일부터인가 네. 서울도 무슨 9시 이후로 불을 다 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네, 그 정전 상태. 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새벽의 저주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나라를. 어, 극단적이죠 아무래도. 나라가 네. 참 씨발 망조가 들렀다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군대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런 게 좀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확실하게 무력으로 제압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안 쓴 시민들. 어? 논란이 있겠는 걸? 아니요, 저는 무력으로 제압하고 싶은데요. 왜요? 왜 논란이 되죠 이게? 떠오르는데? 예, 저는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싶어요. 밖에서 아, 마스크 네.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혹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코로나라는 걸 망각한 채 지들끼리 부비적거리는 클럽총 씨발 새끼들이요. 아,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예, 예. 예. 제 논리가 뭐 잘못됐습니까? 아, 맞습니다. 맞죠. 네. 맞죠. 예. 근데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중국 짱깨 새끼들이 코로나를 맨 처음 아니 왜 코로나라는 자체가... 걸 자꾸 네. 이렇게 망각하고 그 화려한 미러블 밑에서 그냥 스피커 빠방한 데 앞에 우퍼 스피커 앞에서 빵댕이들 흔들고 개 새끼들이 어떻게든지 좋긴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근데 확실히... 얼마 전에 갔다 오지 않았었나요? 저는 클럽 한 번도 못 가봐서 잘 몰라요. 얼마 전에 클럽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가 뭘 알아 이 씨발 머리 좀 백겨진 새끼야. 아, 죄송한데 두문 불출님. 네. 네. 죄송한데 그냥 그 대화만 듣고 있을 거면 쳐 나가시면 안 될까요? 아, 씨발 죄송하면 말을 걸지 마세요. 왜요? 짜증나 진짜. 아, 도움불주 진짜 화나신 것 같네. 아, 그러지 마시라고요. 도움불주님은 클럽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떤 클럽이요? 돈가스 클럽이요? 블루 클럽이요. 네, 돈가스 네. 클럽 돈가스 야무지게 드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싸들의 향연이네. 아, 참. 어따 대고 자꾸 손가락질 하시네. 아, 저는 인싸입니다. 아니, 저는 인싸예요, 님들아. 네. 누워서 예? 침뱉기라는 말이 근데 나으려면 클럽 가본 적 없잖아요. 아, 전 나이트 클럽 옛날에 가봤어요. 예. 나이트 클럽이요. 나이트 클럽이요. 예. 추억이 롤러장 같은 데잖아, 거기가. 저는 약간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음악이 빠방하게 나오는데 가면은 뭔가 사람이 몸이 굳어요. 예. 아. 뭔가 좀 제 몸이 굳으면서 그러니까 막 식은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그 대인기피증인가요? 그쵸. 공황장애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네, 사람들 일단 10명 이상 있는데 가면은 말을 어버버 하거든요. 네, 눈깔 막 계속 굴리면서. 네, 맞아요. 전형적인 네. 개찐따거든요. 여기선 또 잘하시네. 하지만 집구석에서는 네. 그 무엇보다 여포 그 자체입니다. 그게 어떻게 멋있네요. 네. 맞죠, 맞죠. 자신의 커리어가 있으니까. 우리 두문 불출님. 네네.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 아, 뭐 어떻게든지 방에서 그냥 귀엽고 여기 자리 잡고 계세요. 예? 와, 좀 닥치세요 이 돼지 새끼야. 씨발 베란다로 담배 피러 가고 저탱이 밑에 땀난 거나 말리세요. 베란다로 담배 피러 가서 제 저탱이 밑에 땀난 거 말리라고요? 네. 준비한 멘트인가요? 존나 재미없네. 비응신이네. 어우 재미없어. 어우 노잼. 어우 타격감 없어. 네, 두 분 확실히 이렇게 실내악 가방으로 싸우는 게 재밌긴 하네요. 네, 뭔가 소리는 존나 큰데 알고 보면은 아, 제가 이제 평균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제 좀 약간 유방이 좀 크긴 한데 약간 전 좀 부유방이 있을 뿐이지 예 그렇게 뭐 커서 막 이제 들고 닦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들 정도는 아니다. 예.
뭔가 좀 목소리 이쁜 여성분이랑 대화하고 싶네 오늘. 네. 어? 어 누구시죠 방금? 여기 저 이태식. 이태식님. 네. 아 뭐야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낸 거네.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몇 살인데요? 저 스물하나요. 볼록님. 안케. 그 알바몬에서 자꾸 구인구직 하는 거 그거 그만 쓰세요 이제 개새끼야. 그러니까 제가 님 눈치 봐야 되냐고요. 아니 키보드 소리 좀 음성으로 해놓으라니까. 키보드 소리가 존나 됩니다. 거슬린다고. 알았습니다. 이런 씨발놈들이 꼭 도서관 가가지고 개새끼가 진짜 사랑해. 볼펜 똑딱 존나 그릴걸. 예. 이태식님. 네. 몇 살이라고요? 스물하나요. 스물하나. 목소리 진짜 이쁘시다. 진짜요? 이 방에 있는 어떤 다른 분이랑 좀 다르네요. 예. 아 실제로 아는 사이예요. 아 두 분. 아 키우키우님. 뭐지 쟤? 몰라요. 키우키우님? 이태식님이랑 도문불출님이랑 친구세요? 네. 아 실친? 네. 이태식님. 왜 저렇게 못생긴 괴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외모를 어떻게든지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예뻐요. 뭘 예뻐요? 진짜 예뻐요. 찌찌도 커요. 아! 인증 한번 해주세요. 진짜 네, 완전 섹시 웨이브 나이스 바디예요. 네, 시원하게 한번 베리 나이스 아니고 오픈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뷰티 유튜버 베리 나이스님을 닮으셨을 것 같은데 저분은 아닌가요? 뭐 닮는 것도 아닌데. 아 진짜요? 어 이쁘신가 보네. 진짜로. 아 진짜요?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이거 매기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예뻐요. 아 그러니까 입주댕이론 다 하죠. 얼마나 이쁘길래? 저도 포르쉐 타고 다니는데 뭐. 저는 이건희 아들이에요. 죽으시잖아요. 아. 아니 그러면은 도문불출님. 안 보여줄 거예요 이 씨발.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구라 같네. 진짜라니까요. 이태식님이 진짜라고 해봤자. 아니 근데 진짜라고요. 그럼 이태식님이 까는 걸로 하죠. 아니 저는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아니고. 아니 도문불출님 제가 방송에 공개 안 할 테니까 저만 보면 안 될까요? 님 저번에도 그 소리 해놓고서 개 소리야. 네가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공개한 거잖아 이 비용신년아. 염력 더블 싸네 이 비용신. 두 분 아시는 사이인가 보네. 아니 제가 저는 솔직히 이래요. 저는 이제 토크온에서 여성분들이 이제 좀 진짜 외모에 자신 있는 것처럼 한다. 사진 달라 그래요. 저만 본다고 진짜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살살 꼬드기긴 해요. 너무 이쁘신데 방송에 공개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럼 잠깐만 보여주세요. 3초만 보여주세요. 이 지랄에는 그럼 비용신년들이 그냥 나중에 지들 망가가고 있네. 나는 억지로 사진을 공개하거나 그러면 제가 더 오히려 처벌받아요, 니마. 그건 맞죠. 도문불출님. 네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박제되셨나요? 이인이 프로 불편러 강퇴할게요. 병신 같은 새끼. 어후.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 다리 쩔뚝이 새끼가. 아! 그건 좀 장애인 비하 아닌가요? 아니죠. 욕 먹을 수 있죠. 아, 방장님 이거 쩔뚝이나 뭐 이런 단어는 좀 자제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족 같으면 안 쩔뚝이면 되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게 안 태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안 되겠다. 이렇게 비하를 일삼는 방은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나도 선언대로 선이라는 건 꼭 지키거든. 나 저 사회적 약자나 뭔가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개그 소재 삼는 사람. 안녕하세요. 씨 뭐는 저. 안녕하세요. 이철랑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주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제 저희 거. 아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잠깐만 사람 너무 많이 들어온다 뭐야 이거. 15년. 예예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던 거. 아 예예. 예. 아니 아까 그. 돌아가면 지금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을 예, 예. 정신으로. 뭐 발전은 할 수 있겠지만. 아 저분 강퇴하세요. 근수. 근수 강퇴하라고요? 죄송한데 방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인천라. 방 관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 관리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니 알겠다니까요. 왜 이렇게 재촉해요?
방을 막으시면 되죠. 15명 방 감당이 안 되시면은 방을 애초에 8명 방으로 파셨으면 됐죠. 아니 알겠어요. 왜 자꾸 10이에요? 근데 인철 나오님? 아니 아니 방장님. 제 논리로 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니마. 아니 아니. 알겠어요. 알아서 할게요, 그냥. 네네 아니 아니. 이거 토론 주제 좀 봐주세요, 여러분. 토론 주제가 뭔가요? 토론 주제 이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무조건 초등학생 되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될 수 있다면 야, 무조건 로또 번호고 뭐 다 뭔가 이런 해야지. 거 이런 주제를 자꾸 이렇게 그 놓으시는 분들이 항상 지금 사는 현생에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새끼들이 아주 아주 인생을 젖같이 살아놓고 예 이런 망상을 하거든요. 아니, 주제에 맞게 말씀해주세요. 아니 무슨 진짜 무슨 저 가야지. 아니 인천 나오면 예 아니 주제에 맞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생은 저 만족하고요. 다 원하는 욕구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항상 만족하면서 살겠어요? 그럼 혹시 이대로 산다인 사람이 있어요? 라이트 노벨도 아니고 네, 무슨 네, 이 저요. 세계에서에는 네. 찐따인 내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도 아니고 교훈신들 지금 이 두뇌 수준과 이 지금 생각 아니 좀 현실에 맞는 주제로 하면 안 될까요? 인천은 그것도 원하세요? 현실에 맞는 주제? 현실에 맞는 주제는 뭐냐면 네, 네 말씀하세요. 없어요. 아, 근데 방이 안경잡이 냄새 나네요. 아 인천남님. 예.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어떤 건데요? 저 두 개 중에. 뭐였는데요? 문제가. 알겠지 초등학생으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돼지라서 기억을 못합니다. 아니 저 주제는 재미가 없다니까.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돌대가리 새끼들 IQ 두 자릿수 새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초등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로또 번호 기억해놓고 비트코인을 미리 사가지고 재산을 불린다 이런 아주 단순한 사고회로가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할 텐데 참으로 병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죠. 인천 라운드. 네 뭐요? 아니 그 여기서 이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거라 미래를 몰라요. 현재 가는 거라 되는 거예요. 예. 미래를 몰라요. 그 지식, 아, 그 지금 몰라.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갑자기 이 기억에서 초등학교 예, 예. 1학년으로 변한다. 그렇지. 네네네. 민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망상놀이 야무지게 하네. 비용신 찐따 새끼들. 아이 개새끼야. 인천 나올 10새끼야. 뭐 씨발라마. 맞짱 뜰래 개새끼야? 개새끼야. 맞짱 뜰래? 맞짱 잠깐만. 자기 돈 다 가지고서도 조심히 해봐. 뭔지 알아요? 10인사야. 젊은 아니 젊은 예 맞죠 그건 맞죠. 보병 군대 가기 싫어서 안 갈 거야. 아니 인천이 어떤 시발 진짜 새끼가 들어갔냐. 예 뭐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신 걸로 아는데 좀 어느 정도 축적하면 만족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셨으면 만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결핍에 대한 어떤 그런 그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님들은 결론적으로 돈이에요. 왜냐? 내가 돈을 많이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떤 기분일까? 돈을 많이 가진 삶은 어떤 삶일까? 근데 님들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도 님들이랑 똑같이 치킨 시켜먹고 저도 똑같이 그냥 밖에 나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오고 다 똑같아요. 근데 뭘 무슨 이 부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0억 전과 100억 후로 나뉘어요. 100억 전에는 님들이랑 그렇게 삶이 다르질 않아요. 크게. 근데 100억 이후는 조금 삶이 다르겠죠. 예? 자.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나이가 돈이 많았는데 나이가 많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뭘 얻고 싶었을까? 아, 뭔 개소리야, 이 병신. 아, 인천 럴리. 그러니까 님들아. 아, 예. 말해 보세요. 님들 지금 인생에 지금 별로 이렇게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이런 논제를 자꾸 난 다루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니 나는 이런 생각. 초등학교로 안 돌아가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스펙 키우고 그렇게 하면은 이 경쟁 사회에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님들은 항상 뭐가 현실이 바뀌길 바라고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예? 아니 내가 꼰대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나는 님들 같은 분들 보면 항상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 나는 너는 왜 살 안 빼나 고민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맞아요. 저도 살 못 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뭐 어떻게 당신 인천 어떤 방법을 통해 갑자기 살이 확 빠지거나 이런 건 없 이럴 순 없잖아. 예. 보시라고요. 아니 그냥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코토님은 살 알겠습니다. 제가 화를 안 내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게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화 좀 내지 말고. 그러니까 화 안 낸다고 이 씨방새들아. 웃자고 화 내는 거지 개새끼들아. 뭘 진짜 진지하게 받았지요. 귀신들아. 아 정말 조용해 봐 얘들아. 강타 나 조용해 봐. 아니 많이 뒤지게 끝내요. 자, 얘기하자. 얘기를 계속 좀 할게요. 예, 예. 그래. 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았으면서 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는가? 아니, 아니, 그건 님의 그냥 생각이죠. 그래죠. 그건 아니지. 아니, 정말 뭐냐,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아니, 왜 내가 뭐 잔소리하는 거냐, 이 개새끼들아? 야, 목소리 비게 꼈다, 개새끼. 나는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나는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랑 달라. 야, 나는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고 그냥. 나는 내일이 기대되고 1년 뒤가 기대되고 10년 뒤가 기대돼. 당신 살 디룩디룩 쪄가지고 오래 못 사는데. 자 말씀 드릴게요. 아 오케이 살 빼는 거 오케이 인정. 근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게 이런 거대 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님들아 예? 뭔가 현실 피부 속에 와닿는 얘기를 좀 해야지. 무슨 초등학생 아니, 1학년으로 돌아가면은 솔직히 코트님보다 돈 많고 훨씬 잘 살고 그냥 말아당기는 사람들도 다 전재산을 바꿔서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맞아요. 예 뭐라 뭐라고요? 젊음보다 훨씬 코트님보다 한 명만 얘기해봐. 한 명만 잘나고 네. 전 세계 부자들 중에서도 그냥 전재산을 다 바꿔서라도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아 예전에 그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솔직히 40대로 내가 돌아갈 수 뭐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어 전 재산을 바치고 그러고 싶다.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예? 그 시절로 딱 돌아갔는데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허울 좋은 개소리고 그런 사람들이 TV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귀 기울여 듣고 젊음이 최고구나. 물론 젊음은 최고지. 근데 그 젊음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 말이야 이 개새끼들아. 토크온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탁상공론한다고 네 인생들이 나아진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말은. 중요하라고. 야 이 돼지 새끼야 중요하라고. 어 말해봐요.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아니 양현석.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님들한테 전제를 하나 깔아볼게요. 그럼 님들이 원하는 게 돈이잖아요. 아니, 100억을 줄 테니까 100억을 줄 테니까 님들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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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로 아, 살아간다면은 메시지 우리 엄마 찾는다고요. 할래요? 님들 50대로 살아간다면 50대로 시작이야. 100억을 줄 테니까 딱 50살 돼. 할래요 안 할래요? 그게 아니라 젊음이 중요한 거예요, 님아. 예, 그러니까 할 때 안 할 할 거 안 할 거예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아니, 삶의 가치를 따지고 있는데 배우신 같은 년이 돈을 얘기. 아니 일단 기다려 나 자꾸 누가 엄마 욕 한다고 메시지로. 아니 어쩌라고 네 엄마 욕 하는데 임마. 수신 차라리 해놓으세요. 너 부모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주길 바래? 아니 나와라. 야 돼지 새끼야 왜 자꾸 시비야 근데. 시비가 아니라. 아 시비잖아. 시비가 아니라 너네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는 거야. 그 젊음이 중요하죠. 나은이 왜 살만데요? 아 좀 탐수세요. 자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님들한테 아니 내 질문에 대답을 해봐. 네네. 100억을 줄 테니까 50대에서 시작한다면 아. 안 간다니까 누가 가? 100억 준다고 50대로 누가 가냐고. 안 간다. 안 한다고 니네? 네. 왜가 병신아. 젊음은 젊음이 더 중요해요, 코트님. 어 미안한데 나 갈래. 했죠, 미안한데 나 50대로 갈래. 아 근데 그러니까 돈이 그냥 돈에 찌든 M생 그냥 존나 소극적인 네, 돈에 찌든 M생이 어딨어 병신아. 돈에 찌들면은 좋은 거지 임마. 젊음이 더 중요하죠. 아 코트 찌찌. 아 코트 찌찌. 아니 코트님 당신 안 그래도 120kg인데 가면 50대 가면 뒤져요. 방장아 방관리 좀 해라. 알겠다 알겠다. 누구 한테 줘. 아, 아까 코트 찌찌라고 했다네. 100억 줄 테니까 50대로 살아간다면 할 거야? 진짜? 어, 나는 무조건 해. 100억이라는 돈이 얘들아. 그냥 말이 100억, 아, 진짜. 아, 코트 찌찌 시커. 지금도 몇십억 있잖아. 잠깐만, 이거 방장이 이 지랄한데? 이거 방장이 좋아. 아, 이 방 망했다. 수고. 죄송합니다. 방이 망했어. 아, 애들 존나 쫓아온다. 꺼져. 오늘 왜 이렇게 쫓아와, 니네? 부탁 좀 할게, 얘들아. 그, 관객, 객석에서 그냥 지켜봐. 이 쇼를.
왜 겨우 올라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휘성 콘서트 할 때 어? 그 뭐야 무대 위로 뛰쳐나와가지고 발차기 하는 것처럼 왜 나한테 발차기 왜 어? 날라차기 하냐고 나한테 하지마 부탁 좀 할게 아 왜 쫓아와 얘들아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보기만 해 제발 와가지고 막 말 섞으려고 하지 말고 재미없잖아 너네 형님 열일하십니다. 화이팅 키키키. 감사합니다. 다 꺼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불면증에 걸리신 것 같은데. 네네. 제 편안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방장님. 와 진짜. 잠 다 깰 것 같은데. 강태하네. 뭐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특별해지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이 방에. 어쩌라고. 아, 뭐야. 방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0월려나. 아, 왜 10이야, 이 개 같은 년아. 왜 욕을 하세요? 천박한 네가 개대기야. 먼저 어쩌라고 얘기했잖아. 또 언성 높아진다. 화났다.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깐족거리고 조롱을 해 개같은 년 응? 아 이런 졸렬한 년 봐라 존나 졸렬하다 들어와가지고 어? 얘기 나누려고 들어왔더니 괜히 가오를 잡네 알겠다고 어우 싸가지 없는 년 무슨 족같이 생긴 새끼 야 완전히 불어타지 너무 아니 왜 이렇게 가지고. BJ만 보면 이렇게 시비들을 걸지 애들이 아니야, 쟤는 진짜 마인부야 그냥 완전 맞다 얘들아 이제 그만 싸우자 나 진짜 전방에서도 많이 싸우고 와가지고 힘들다 알았어. 응? 알았어 그만들 좀 시비 걸어 안 주무시고 뭐하고 계세요? 돈 벌고 계셔? 에휴 돈 벌기 힘들다 거의 뭐 짱개찜 말아먹는 거 돈이나 벌어라 너네는 어? 돈 벌고 있어 뭐하고 돈 버는데? 알 바 없잖아 항상 뭐, 토크원 하는 새끼들 직업 물어보면 말 못하고 그냥 어버버거리는 거 그냥 종특이죠? 안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네 직업 뭔데? 유튜브에 처음 올리잖아 유튜브에 처음 올리잖아 방송하면서 돈 벌기 싫더라 아 뭐라고 망태끼야? 방송하면서 올릴 거잖아 아 오디오 겹쳐 얘들아 알았어 좌의정 우의정 빠져 이 비응신들아 방장이랑 얘기하게 방장 얘기해 뭐, 뭐라고? 봐. 방장 얘기해봐 뭐라고?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 아 이거 너랑 대화한 거 유튜브에 올릴 거냐고? 응 미안한데 백종원 씨도 썩은 음식 가지고 음식 안 만들어 이 병신년아 아 이미 올렸잖아 미친 새끼야 그땐 재밌었겠지 개새끼야 오늘은 그냥 완전 음식물 쓰레기들인데 내가 이걸로 어떻게 잡탕을 만들어 야 근데 코트야 맞잖아 똥찌꺼기 쓰레기 똥찌꺼기 쓰레기 폐기물로 어떻게 유튜브 각을 잡냐고 이렇게 텐션도 낮고 오자마자 시비 걸고 이지랄하는데 아 근데 진짜 면상빨에 좋게 생겼다 진짜 그래 할 거라고는 그냥 네가 나 그래 할 거라고는 계속 인신공격 하는 거밖에 없겠지 천박하게 그게 네 수준이야 철구 상태 어때? 제가 빡빡하시니까 철구 상태 어떠네? 철구 어떤데 뭐라고? 진심이야 철구 걱정이야 철구 나도 걱정된다 아 놀랐대? 어? 복미선 욕을 왜 해가지고 아 근데 니네 그거 웃으면서 조롱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족같네 아 그래 그렇게 하지마 남의 그 슬픔을 가지고 기쁨 삼아가지고 구질하라는 거 굉장히 역겨운 짓이야 잘나가는 연예인들 꼬꾸라지면 꼴 좋다고 이지랄하면서 그냥 자기 처신이랑 가까워진 거에 만족하는 개새끼들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꼴 좋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더러운 거라니까. 니네는 니네는 실수 안 하고 사냐? 그런 말 한 사람 없어. 아, 난 뭐 철구가 진짜 그래서 방송 복귀 안 할까봐 걱정돼. 진짜 또 전기 당하고 막 이럴까 봐. 자, 아무튼 나도 철구 좋아하는데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말고 뭐 알아서 돌아오겠지. 친하니까 잘 좀 얘기해봐 니가. 아, 난 철구 좀 그렇더라. 아, 존나 이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이네. 그거 업가들이 존나 그냥 캡처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매장시키려고 그냥 한 거야. 솔직히 내가 볼 때 그렇게 어, 뭐 간장 샤워나. 자, 아무튼 철구 얘기는 꺼내지 말자. 이 자리 없는 사람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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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돼서 물어봤어 그냥. 네. 최고 얘기 그만하자. 없는 자리에선 칭찬도 욕이란 말이 있어. 야, 호트야. 아, 강태야, 강태야. 아, 존나 시끄럽네. 아우, 천박해. 아우, 천박해. 아우, 저열해. 인천 나랄님이 너무 냄새 나가지고 저분이 향수 뿌린 건데 왜 그래요? 강장아. 요즘은 향수에서 고기 만드는 향이 나와. 진짜 처음 진짜 추악하다. 방장아. 아, 방장님이 맞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새끼야. 아, 그 존나 시끄럽네. 그래, 좀 반가워 좀 해라. 했잖아. 응? 이 자기 관리 안 해가지고 덕떡 독두꺼비 닮았냐나. 코트야. 제발 방관리 좀 해라. 아니, 나 만원만 보니까. 아, 쪽지 좀 그만 보내. 아, 아니, 내일 밤에. 야, 얘들아. 어. 나한테 구걸은 하지 마. 아, 나 코트야, 나 궁금한 게, 넌 건물 안 사? 성격처럼 건물 하나 사야지, 솔직히. 그걸 아, 건물을 사는 알았지. 거랑 뭔 상관이야? 아니, 알아. 네가 무슨 내 자산 운영해주는 사람이야? 아니, 걱정돼가지고. 아, 나를 걱정한다고? 나를 왜 걱정해?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재무 관리 제대로 못 할까봐. 재무 관리 못 할까봐? 응. 넌 재무 관리 잘하냐? 나 그 직업이 그건데 뭐 재무가 없잖아요. 아니, 어디서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는 새끼가 재무 관리를. 야,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는 거 무시하네. 직업이야? 싸가지 존나 없다 방장. 개 같은 년. 내가 안 했는데. 아니, 너는 뭐 하는 일? 왜 그래? 너랑 목소리 비슷해. 누가 했어? 야,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는 거 직업비야. 누가 했냐? 내가 했는 데가 누구야? 누구야? 방장. 내가 해봐서 또 직업은 아니지. 아, 방장 맞아? 방장 진짜 편협한 년이다. 쓰레기. 아니, 시발, 나 아니라니까? 어, 누군데? 소스란 치기에 막. 근데 나는 방장 말했던 게 아니야. 나는. 현돌이는 진짜 병신이야. 나였나. 아, 노래를 왜 불러? 아. 아, 진짜 애 새끼들이 사상이 진짜 썩었네. 대배님 역겹네요. 아니, 사상이 왜 나.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는다고 그걸 비하하고 있네. 아, 닥쳐 개돼지야. 솔직히 고등학교를 볼까봐 죽이기 전에 비하했잖아. 아, 브라끈이 했네. 브라끈 네가 했네, 그지? 예예. 어쩌라고. 어쩌라고라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임마. 어쩌라고 돼지야. 코트야. 아, 저 여자들끼리 편 먹고 2대1로 그러지 말고. 브라끈아. 아니, 너 진짜 머리 좀 심어라. 브라끈아. 머리가 안 자란다는데. 어, 나 잔디 인형이야, 괜찮아. 저기 브라끈아. 아우. 대답을 해, 쫄지 말고. 오, 역해. 오. 이 방은 어떻게 다 하나같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이지랄하고 있냐? 사이버 망령 새끼들아. 화났네. 그렇게 화내. 삐졌어. 화가 나지. 야, 그 저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 보고 어? 편의점 바코드나 찍는다 그 지랄하는 게 말이 맞아? 아니, 그러니까 브라끈님은 일하세요. 존나 편협한 년이잖아. 이건 당연히 열받을 일이지. 네가 왜 열받아, 씨발 새끼야. 바코드 안 찍잖아 너는. 찍건 안 찍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병신 같은 깜장 대가리 병신아. 참았지 저 새끼는. 아, 지가 왜 화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익명의 문제야. 어, 난 아유,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인터넷 이거 실명제 진짜 난 찬성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 이렇게 익명성 믿고 씨발 가면 뒤집어 쓰고 X 같은 말하고 씨발 사회 반사회적인 얘기 하는 게 니네 무슨 멋이냐? 어? 그게 뭐 즐거운 유익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니네 그게 유흥거리야? 그거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가 이 개 같은 년들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생들을. 아유, 쓰레기 같은 년들. 진짜 인생 진짜 인간 쓰레기 새끼들 인성 개 썩었네. 브라끈님. 사회 폐기물 쓰레기 새끼들이 다 하나 둘둘 모여가지고 지들 똑같이 끼리끼리 저지랄하는 거 정말 역겹네요. 야, 이 병신아, 내가 얘기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은 행동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 탈무드에, 이 씨발 새끼야.
어따 대고 씨발놈이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 보고 편의점 바코드를 찍니 어쩌니. 자기 어떻게든지 돈 벌라고 이렇게 알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왜 비하해 니가 뭔데. 싸가지 없는 년아. 야 토크원에서 그 뭐냐 패드립 성드립도 난무하는데 그 정도 말씀은 그냥 웃음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러니까 여기 생태가 원래 이러니까 비하 확실하게 뭐 비하해도 되고 그런 거야? 그건 아닌지 개새끼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패드립 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왜 이 직업을 비하하고 반사회적인 그런 인성으로 토크온 들어와가지고 그지랄 한. 난 잘하고 있는데 씨발려나? 난 잘하고 있어 이 개새끼야. 손발이 쳐다봐. 아니 대배님 지가 뭘 잘한다고 씨발려니 훈수 두고 앉아있어. 훈수 두는 게 기분 나쁘면 그딴 말을 하지를 마. 그걸 남한테 하지 말라야. 그러니까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지를 않는데 나이들 처먹고 병신들아. 니네 지금 익명 믿고 이지랄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새끼들아. 창피한 줄 알아. 밖에 나가가지고 씨발 한마디도 못하는 병신들이. 인정? 아 그러면 면상 까고 얘기해볼래? 개새끼야? 깜장아? 가면 벗겨줘? 가면 벗겨줄까 깜장아? 깜장아 나 방송 보는 애들 중에 화이트해커 애들 좀 있어. 너 진짜 신상 까줘? 어? 병신 같은 새끼가. 깜장아, 너 말 조심해. 이거 사람들 많이 봐. 깜장아, 알았어? 병신 새끼 쫄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거 봐. 신상 밝혀질까봐. 아유, 씨발, 편협한 새끼. 졸렬하고, 편협하고, 찌질하고, 아유. 닥쳐, 이 비열하고, 졸렬하고, 추잡하고, 찌질하고, 소심하고, 옹졸한 소인배 새끼야. 어우 난자였어 씨발 코치 맨날 토크온이라서 화만 내고 욕만 존나 하다가 아우 이게 개짓겁다고 씨발새끼 그냥 아우 그래 너네 같은 괴물 새끼들 씨발 테마해가지고 이걸로 돈 버는 거야 이 비용신들아. 어? 니네 어떻게 보면 내 돈벌이 수단이야. 몰랐어? 몰랐어? 불만 있으면 강퇴해 비용신아. 아니야 코치야 그건 나한테 난 얼굴 까고 얘기하는데? 떳떳한데? 비용신들아? 아 근데 의자 좀 그만해. 나는 사이버 퇴마사야 이 개같은 새끼들아. 이 망령 새끼들아. 이 사이버 망령 쓰레기 잡귀 새끼들아. 어? 어디 할 짓거리가 없어가지고 씨발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 보고 바코드나 찍네 어쩌네 하면서 직업 비하고 자빠졌어. 더러운 새끼가. 병신 같은 게. 너는 편의점 알바 지원을 해도 너는 떨어져. 개 같은 년아. 요즘은 다 용모 단정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용모 단정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 얘들아. 말 존나 길다. 말이 왜 길어? 아니 다수대 일 한 명이니까 당 그만큼 말 많이 하는 거지. 마이크는 무슨 대포 마이크 쓰면서 씨발 새끼가. 대포 마이크가 아니라 콘덴서 마이크야. 못 배워 처먹은 년아. 어? 억까 지리네 이 새끼들. 야, 니가 없어, 이 새끼야. 근데 너네랑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말씨름 해도 나는 이게 좋아. 아, 그러면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이게 네. 유튜브 가게 되거든. 아, 진짜. 아니, 한번 흔들어보라고 돼지 새끼야. 유튜브에 욕도 다 올라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 어, 욕 올라가. 욕 올라가고 너네 같은 새끼들 이제 사람들이 다 욕해줘 댓글에다가. 너네는 내 레고 장난감이야. 네 욕도 존나 할 것 같은데? 알았어, 장난감 새끼들아. 우리 보고. 알았어, 열등한 장난감 새끼들아. 말을 하는 것은 내. 아니, 친구들도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닌가? 여자친구는 진짜 부럽고 재밌다고 보는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얘기하면 안 되냐? 어? 야, 내가 이 방에 들어가고 잘못 얘기한 게 뭐 있어? 어? 직업 비하했길래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됐어? 그냥 삼삼오 똑같은 것들끼리 수준 낮은 새끼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유 미천 다 드러났다 이 거지 새끼들아. 그러고 살아. 그냥 평생을 그러고 살아 알았지? 이 거지 새끼들아. 어? 평생을 그러고들 살아. 거지 새끼들아. 너도 평생 이 족구지 새끼들아. 그냥. 응? 그래 너네 그런 무가치한 시간 속에 서서히 죽어가 얘들아 알겠지? 어? 욕은 방장도 했어 이 병신년아. 똑같은 주둥아리에서 똑같이 욕이 나갔는데 왜 나한테만 지랄해? 그게 이제 니들이 나를 따돌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 대도 않는 유착관계. 어우 재미없어 병신 새끼. 재미없으니까 싸닥치면 안 될까? 왜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병신들이 나대? 어? 1대1로 얘기하면 말 한마디 못하는 새끼들이 다수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니네 치졸해?
이렇게 졸렬해? 아, 운동이나요, 그냥. 아, 아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강퇴를 해 병신들아. 괜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지랄 하지 말고. 못하죠? 어? 자존심 좋네. 강퇴는 못하죠? 아, 넌 강퇴할 수 있어. 왜 나랑 근성전을 벌이려고 하냐고. 이 비열하고 졸렬하고 추잡하고 찌질하고 소심하고 옹졸한 새끼들아. 이 소인배 새끼들아. 어? 방장이 똑같은 쓰레기들끼리 다 모였네. 쓰레기 온갖 쓰레기들 다 모였네. 돼지 발정제 처먹였어 새끼. 아, 말 존나 많아. 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병진아, 네가 할 말이 없겠지. 방장아. 아, 나 좀 그만해. 담내 나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반사회적으로 살아. 방장아, 알겠지? 왜 자꾸 방장이래. 니네 둘이 똑같아. 아, 나이 처먹어서 그래. 이게 토큰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어장을 보고 있지. 아니 귀에 지방자가지가 안 믿는 거야. 재밌어. 아, 솔직히 강퇴하자. 그럼 강퇴해. 니네끼리 쓰레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쓰레기 같은 대화해. 아니 제일 유튜브가 많이 뽑길 바라고. 그래, 인생 낭비 계속해라 얘들아. 어? 알아서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을 무가치한 시간 속에 서서히 죽어가, 알겠지? 싫은데 씨발로 뭐? 싫어 이 개새끼야. 싫어, 계속 얘기할 건데? 계속 얘기할 거야. 싫어. 싫어. 어? 싫어. 나 여기서 내 어휘력 뽐낼 거야. 어? 어? 난 계속 얘기할 거야. 왜 니들이 뭔데 내 구순에다가 자물쇠를 채워. 내 구순이야. 어? 내 입술이고 내 입이야. 내 마우스야. 병신 같은 새끼들아. 오늘 재밌네. 어? 아니 쥐들이 뭔데 지금 나한테 쥐랄들이야. 잘난 거 하나 없는 병신 바퀴벌레 먹바퀴 미국 바퀴 쓰레기 새끼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화 안 났어 이 병신들아. 어? 알겠어. 알겠는데. 알겠으면 그냥 죽닥치고 있어. 불쌍하다. 아 개웃기네. 딸형 누구야? 찍었으면 귀여워.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어? 니네 내가 보니까 아홉 명 다 뭉쳐도 깜냥이 안 된다 너네가. 그래? 응? 아, 알겠어. 방장이 패기 좋게 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 아, 네 덩치를 봐. 그러니까 형은 어떻게 이겨. 우리가 4인분 혼자 다 하시는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 다 같이 들어도 못 들어도. 형 밥값 해야지. 그니까 저렇게 말이 많으니까 저만큼 쳐먹는 거 아니야. 너는 말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쳐먹어가지고 씨발 개 족돼지가 됐어? 병신 방장아? 야 코트야, 어? 족돼지 아닌데? 너 족돼지 아니라고? 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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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존나 역겹다. 씨발 아, 이런 애를 빨아주고 싶냐 너네는? 아니 여왕도 애들아 급이 있는 거야. 어? 여왕벌을 빨아주는 것도 급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병신 같은 년을 왜 빨아줘? 어우 개노잼. 살 얘기하니까 아닌데? 아닌데? 병신 새끼야. 너도 그러면 브라이큰처럼 직급 그 지금 여고생이 말 더듬지 마 이 병신 같은 깜장대가리 새끼야. 어? 깜냥 내가 아까 말했지. 깜냥이 안 되면 덤비지를 말라니까? 병신 새끼야? 씨도 더듬거리네 씨발 새끼. 어버버거려 병신이. 그 단어 문장 몇 개 된다고. 에휴 한심한 새끼. 어우 난자발스 족돼지 새끼. 인계동 돼지 껍다고 씨발 새끼 그냥. 어우 여겨. 인계동 돼지 껍다 그래. 어우 천박해 씨발 새끼. 어휘력 개천박해. 껍다고. 너 전라도야? 아 좋아. 아 전라도 강퇴할게요. 나도 전라도인데? 전라도 강퇴할게요. 전라도요? 오 이거 와, 진짜 살짝 되시네. 바꿔도 바꿔 개지랄하던 거 전라도. 껍다고가 원래 전라도 사투리거든. 아 바로 전라도네. 아니 여권 이거 여권 필수야. 실검 1위 한다 이제. 여권 세게 해. 와 이 새끼들 지역비하네. 진짜 쓰레기 새끼. 일베 새끼들이나 다름이 없다. 어? 야 이 기생충 새끼들아. 야 이 구더기 새끼들아. 야 이 곱둥이 새끼들아. 야 이 연가시 새끼들아. 야 이 액시구이 같은 액시구 같은 새끼들아. 야 이 시궁창 쥐새끼들아. 뭘 내가 지역비하했다고? 나 전라도라고 물어봤는데? 전라도라고 물어본 게 어떻게 지역비하한 거야? 니네가 해외 드립치고 니네가 그랬지? 무슨 단체로 무슨 멍청해지는 약을 처먹었나 병신들. 그것도 당황했죠. 나는 지역비한 적이 없는데? 아 지리긴 한다.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의도가 뻔히 의심스러워야 하잖아요. 아니 원래 껍다구라는 말 자체가 내가 말했잖아. 아, 사투리라고 멍청한 새끼들아. 응? 그러니까 싸우는 도중에 전라도라고 물어본 의도가 진짜 뻔하다고 너무. 내가 전라도라니까? 알았다. 어떻게든지 비꼬아 보려고, 비아냥거려 보려고, 조롱해 보려고. 아, 진짜. 맞아요. 야, 진짜 니네 망령 새끼들이 따로 없다. 지 새끼들아. 다른 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죠? 그렇겠죠, 보시는 분들이. 사이버 장애인. 근데 진짜 유턴 되게 세게 한다. 와, 진짜 불쌍하다 이 새끼들. 여러분들 이 새끼들은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야, 지금 5천 명이 넘게 니네 여기 찌질거리는 거 다 보고 있어. 안창피 아니야? 응, 안창피. 네가 제일. 와, 하긴. 이게 익명이 이래서 안 좋아, 진짜.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여러분들 익명을 없애야 돼요, 진짜. 익명에 숨어가지고 온갖 반사회적인 발언하면서 지들끼리 수준 똑같은 새끼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아, 역겨. 제일 반사회적이고 네가 제일 엔챙 같아. 말은 나 조현병 없다 얘들아. 어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데 그럼. 아니 이 새끼들은 말하다가 한 명 나왔다가 들어가고 한 명 나왔다가 들어가고 비용신 새끼들 진짜. 아니 제대로 말을 하라고. 뭘? 어떤? 아, 오디오 겹친다며 씨발. 그러니까 마이크를 알아서 말해봐. 뭐 내가 뭐가 반사회적인데? 네 말하는 모든 게 다 그냥 문장 하나하나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해봐. 어떤 부분이 반사회적이었냐고. 욕하는 거 자체가 네는 뭐 사람들한테. 너도 욕하잖아. 너도 욕했잖아. 네가 하니까 하는 거야 주신 새끼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법인데 개새끼들아. 사실 이실 짓고 하고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 방장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방장이 먼저 욕을 했어. 마이크로야 방장이 먼저 욕을 했다니까. 와, 수준 봐라. 그러니까 이래서 찐따 새끼들은 내 쌍에서도 진짜 센 척하면 안 돼. 어? 8,000원만 받으니까 애들이 재민이를 넓으면 뭘 배우겠냐. 마이크 좀 어떻게 해봐. 마이크는 어떻게 하래잖아. 피아식별 못하냐 이 비웅신아. 마이크 줄이라고. 이 돌대가리 새끼야 마이크로야. 너 병신아, 애들이 너 싫어하잖아. 죽었어 씨발놈들아. 괜히 지 욕 처먹으니까 민망해가지고. 어휴. 그니까 왜 있었지? 저분이? 그니까 왜 형님도 지금. 아니 진짜 얘네 진짜 여러분들 이 새끼들 고등학교 다 나왔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새끼들 진짜 윤리의식에 박살난 새끼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끼들 같아요. 발달이 멈춰버린 건지 해도 될 말인지 안 될 말인지 구분을 못해. 내가 볼 때 평균 8등급인데 창피한지 모르려나? 난 진짜로 솔직히 나 이 익명성 믿고 이 지랄하는 거 진짜 역겹다고 봐요. 너한테 그 말을 하고 싶다. 진짜로 돼지 새끼. 근데 익명성 없었으면 어쩌지 됐어. 자, 안 가냐? 가라 이제. 아니 나는 계속 있을 거야. 나는 계속 있고 니네 계속 욕 먹일 거야. 난 계속 유튜브 각 잡을 거야. 진짜로 병신 같다고 호트야. 그래 좀. 그래. 이런 반사회적. 근데 니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별로 타격감이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니네 방 채팅방에서 땀만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네는 방송 보면서 채팅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 생각하고 있겠지 비용신들아. 방송 지금 보고 있으면서 지금 채팅창에서 채팅 치는 사람들이 니네한테 하는 말이 그게 팩트야 얘들아. 진짜로 어? 채팅창에서 딴방 가지 않았냐고. 나가자고. 딴방 가자고 안 하냐고? 그거 니가 쓴 거 아니야 비용신년아? 괜히 강퇴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어? 어떻게든 구실 하나 만들어 보려고. 꺼져 이 개 같은 년아. 계속 있을 거야. 방송만 켰다 뿐이지 방송 끄고. 너가 썼네 너가. 아니 네 방송 안 보고 있다니까. 아 박태 인간 쓰레기 새끼. 봐봐 방송 보다 보니까 얼마나 빡이 치면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니들한테 쌍욕 받겠냐고. 어? 제발 쓰레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러고 살지들 말어. 어? 얘들아. 왜 형한테 한 거야? 난 토크온 인권 운동가야. 저렇게 훈계실이냐? 나는 토크온 인권 운동가라고 씨벌려나. 내가 여기서 사회를 바로 잡지 그럼 누가 바로 잡어? 너네 같은 범죄자 같은 새끼들이 익명성 믿고 반사회적인 언어 존나 쓰고 장애 비하하고 이지랄하면 내가 바로 잡지 누가 바로 잡어? 내가 토크온 보안관이야. 난 극장이나 어? 족돼지 새끼야.
코트 어? 너 같은 새끼가 토큰 쓰레기지 뭘 보안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대가리터를 다 빠진 새끼가 씨발 뭘 비하냐. 아니 지 행실을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거라고는 계속 인신공격밖에 없어. 그만큼 니네 수준이 저열하다는 거야. 코트 니가 하는 게 계속 니 얼굴에 침 뱉어 얘들아. 어? 여기 너야 엄마. 인신공격하고 있다. 니 새끼를 니가 하고 있냐 존나 웃기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인신공격 너나 말고나 다를 거 없어 코트야 진짜. 할 말 없으면 계속 인신공격밖에 못해. 하는 게 지금 제일 어휴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웅변대회 아니야?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재미없어. 타격감도 없고 얘들아. 그럼 꺼져. 싫은데? 니가 강퇴를 해. 타격이 있어야 돼? 강퇴를 하라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강퇴 못하지 말고? 이럴수록 너네 계속 스노우볼처럼 굴러가. 한 명이 한번 진짜 큰 말실수 한번 해봐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마이크 존나 크다. 어우 역겨. 마이크 좀 줄여라. 너도 욕 먹겠다 애들한테. 드라크님, 드라크님. 아 욕하라 그래. 드라크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괜히 센 척하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가 뭔 조폭 마누라요 뭐요? 병신형 갑자기 아, 가우 존나 잡네. 왜 가우 잡어? 아 강태. 아 나이스. 이게 바로 근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야무지지?